전주비전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가 이제 곧 펼쳐질 텐데요. 이곳 전주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5번 가드 한선영, 6번 가드 김은비, 9번 센터 이민주, 5번 포워드 이예비, 7번 포워드 김은지, 9번 포워드 김현진. 여전히 단국대학교가 첫 번째 공을 따냈습니다. 다시 김은지. 자, 김은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두 점 득점합니다. 두 점밖에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강현수 점프슛 두 점 성공합니다. 이상 해주는 득점력 있는 선수인데요. 두 번째 자유투 실패하지만 리바운드 직접 이명관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어받는 이명관 파고듭니다. 이명관 레이업 두 점 성공. 김은지 다시로 이예비 석점 시도 뭔데요. 깨끗하게 꽂힙니다. 단국대학교 이민주가 뒤로 석점 시도합니다. 아, 들어갔어요. 안쪽 왕현주 쪽으로 하지만 손수비로 끌어냅니다. 역습 석공으로 가죠. 왼쪽에서 드리블 레이업 성공합니다. 전주비전 빠르게 넘어왔습니다만 아, 이수현이 석점 과감한데요. 아, 두 점이군요. 인사이드 강현수 안쪽 아, 두 선수의 컴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명관 다시 왼쪽으로 자, 석점 시도 들어가네요. 석점 성공합니다. 뒤쪽으로 정영관 던질 수 있는 기회 석점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6초가 남았습니다. 자, 던져야죠. 석점 시도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자, 리바운드 이예비 이렇게 1쿼터 2쿼터 오른쪽에서 왼쪽 전주 비전대학교 공격합니다. 정현수 안쪽으로 이명관 드리블 돌파 오른쪽 연결해줬습니다. 하지만 조금 캐치가 늦었고요. 하지만 김은비가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김은비 선수였는데요. 정확하게 석점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전주 비전의 석점. 역시 전주 비전 점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게 안쪽 잘 봤어요. 하지만 외곽 연결 정혜인 두 점 성공합니다. 16득점 그리고 14개의 리바운드. 아, 또다시 득점 정혜인 연속 득점입니다. 선수 2학년 마산역으로 졸업한 선수였고요. 자, 파고듭니다. 정혜인 올려놨고 득점. 한 걸음 더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정영관 안쪽 잘 졌어요. 정혜인 피었죠. 정혜인 득점. 자, 이명관이 천천히 드림을 하면서 뭔가 만들어내고자 할 텐데요. 자, 김은비가 석점 성공하네요. 이민주. 자, 슛 모션 하다가 들어와서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그대로 두 점 들어갔고요. 바스켓 카운트. 제가 조금 불안했었는데요. 드리블 들어갑니다. 이수현 안쪽 잘 줬어요. 올려줘야 되는데요. 들어갔어요. 바스켓 카운트. 이제 3초, 2초 던져야죠. 정영관 슛 두 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대로 2쿼터까지 마무리됩니다. 3쿼터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과감했으면 어땠을까. 아, 석점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갔지 않았고 리바운드 본인이 직접 따내는 정형관. 이번엔 정혜인 석점 들어갑니다. 다행히 뒤에 정혜인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정형관. 정형관 두 점 들어갑니다. 이명관 다시 공격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 이민주 다시 뒤로 한선영 돌파합니다. 한선영 레이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10점 차 여전히 뒤져 있습니다. 왼쪽 석점 시도 깨끗하게 꽂히는 이예비 석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득점을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외곽 연결 열렸죠. 석점 들어갑니다. 자, 이예비 석점. 이예비도 그대로 응수해줍니다. 석점 성공. 자, 한 점, 한 골 더 넣고 3쿼터를 마무리해야 되는 단국대학교 막아야 되는 비전인데요. 석점 한선영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대로 3쿼터 마무리됩니다. 자,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4쿼터는 8점 차. 자, 안쪽 파고듭니다. 레이업 성공. 샤클락 4초. 자, 안쪽 파고듭니다. 두 점 성공합니다. 강현수가 잡아냈고 다시 외곽 김은비 들어가네요. 김은비의 석점. 자, 이민주가 줬는데요. 아, 이게 멋진 플레이가 나왔군요. 점수 16점 차.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인 직접 잡아서 두 점 만들어내는 이예비. 이번엔 오른쪽이 비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석점 깨끗하게 꽂아놓는
이번엔 한성이 돌파 드리블 레이업 성공합니다.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선영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네 한선영. 전주 비전.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공격 오른쪽에서 석점 꽂아놓습니다. 뒤울었지만 비전대학교 끝까지 또 가야죠. 홈이거든요. 이예비. 이예비 두 점 들어가고요.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박세원 돌파. 박세원 놓쳤어요. 하지만 이 공을 잡아서 바스켓 카운트까지 만들어내는. 다시 뒤로 연결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경기 끝납니다. 정영관이 머리서 던져봤는데 아 71대 47로 비전대학교를 꺾고 다시 한번 4강 싸움에서